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5일 오후 5시 반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드디어 국민의힘에 평당원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로부터 QR코드를 받아가지고 즉석에서 입당 문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열차가 제대로 정시에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아마 금년간에 입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아프기는 아팠던 모양입니다. 이거 이 최재형 전 원장이 정치를 결심하도록 만든 모든 동기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제공했습니다. 이분처럼 비정치적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정치를 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의무감과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이 정치의 이전 투구를 결단한 그것은 바로 그동안에 감사원장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변해가지고 이제는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막말 1등은 역시 예상대로 정청래라는 사람입니다. 이 막말 대장인데 이분의 갈짓자 행보를 보면서 이분께서 주는 교훈을 생각한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독립운동하다가 독립운동 노선이 안 맞는다면서 곧장 친일파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친일파입니까? 정치를 하면 친일파가 되는 겁니까? 친일파, 이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말문이 막히면 친일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착왜구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친일파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친일파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친일파라는 것은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어디에 유학을 했습니까? 유명한 극우대학, 국사관 대학에 편입돼가지고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 허락을 안 받았겠습니까? 국사관 대학에는 일본의 우파 인사도 자녀들을 안 보내는 대학입니다. 왜냐? 그 대학 설립자들이 조선 침략 인맥입니다. 조선 침략 인맥이에요. 그 국사관 대학의 교가라든지 학교의 목표 이런 걸 읽어보면 섬뜩합니다. 그러면은 정청래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라 또는 토착왜구라 부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최재형 씨를 친일파에 비유해도 그건 무리죠. 무리. 그리고 또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친일파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하자고 해도 응해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역대 어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구걸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친일과는 아무 관계 없는 최형섭 원장원을 친일파로 몰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재형 감사원장이 겁난 존재라는 거죠. 약점이 없으니까 이제 친일파라는 말도 아닌 걸 가지고 덮어씌우려고 하는 모양인데 하나 그쪽 그 동네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친일파 먹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는 반일 감정보다는 반중 감정이 훨씬 강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친중 사대주의 정권 아닙니까? 이런 반일 종족주의 선동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17년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발탁을 했을 때는 파도 미담뿐이다. 이런 분은 더 알려야 한다고 두둔을 하다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니까 태도가 표변을 했다. 배신은 누가 했습니까? 자꾸 최재형 씨 보고 배신을 했다 그러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헌법과 사실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헌법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배신했죠. 그럼 감사원장이 헌법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을 따라서 헌법, 사실, 과학을 배신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배신은 그건 저 마피아의 의리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또 코멘트 한 거는 뭐 별 소개할 가치도 없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낫느냐를 보면 합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감사원장 임기 중 사퇴하고 곧바로 정치권에 입당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사례를 남긴 것이다. 아니, 감사원장의 정상적인 직무를 방해하고 압박한 게 반헌법적이죠. 반헌법이란 말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반헌법. 반헌법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반헌법이라고 할 때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과 노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정권과 싸우겠다는 게 바로 최재형 원장의, 전 원장의 결단이죠. 이분이 아마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특히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밝혀라 하는 그 말을 비수처럼 가슴에 품고 아마 정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여태까지 상대했던 사람과 조금 다른 적수를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랬다. 국민 배신, 신의 배신, 원칙 배신이다. 배신자는 실패합니다. 배신론이 많이 나오네요. 배신. 배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배신하면은 자동적으로 반문명 세력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사실, 과학을 파괴하는 집단입니다. 이 정권에 충성하면은 자동적으로 배신자가 됩니다. 국가에 대한 배신자가 되고 헌법에 대한 배신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새삼스럽게 의리론이 나왔습니다. 의리론. 가장 의리 없는 집단.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국가와 헌법에 대해서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정권이 정말 국가와 헌법에 충성하는 최재형 씨를 배신자로 몰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내년 3월 9일 선거 결과가 아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